안녕하세요. 아빠가 들려주는 데이터 시각과 김지형입니다. 오늘은 템퍼러처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지도, 이게 뭔가요? 링크 주소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클락. 메뉴는 매우 단순하게 되어 있고요. 예제 데이터는 X, Y, Z 이세개 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LON, LAT, Air Z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위도, 경도, X, Y에 해당하는 거죠. 동경, 맷도, 경도, 위도, 그리고 이건 이제 Z 값입니다. 온도의 값이라고 생각해요. 템퍼러처라고 해야 됩니다. 이 변수 이름을 상관없는데 위치는 정확해야 됩니다. X, Y, Z 값입니다. 먼저 라인으로 그리면 이게 그 라인, 이 등고선이 되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0도부터 180도, 다시 서쪽 150 이렇게 해서 다시 0도까지 되는 이런 지도, 세계 지도에 해당되는 좌표가 있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이제 90부터 플러스 90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지구의 방위에 맞게끔 이제 단위가 나와 있고요. 연고선은 이 뭐지? 이세 번째 열의 값을 이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심플 하게 되면 좀더 심플한 형태의 값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제 1번 플롯이나 2번 플롯은 흔히 보는 플롯이죠. 심플은 데이터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wait a while이라고 넣어놨습니다. 여러분이 데이터를 조금 작은 데이터를 넣으면 쉽게 만들어집니다. 금방 만들어집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데이터가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이걸 3차원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또 시간이 더 걸리죠. 레벨 1은 이거보다 조금 더 예쁘게 그렸고요. 레벨 2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그림인데 여기 숫자 옆에다가 흰색 테두리를 넣어서 이잘안 보이는 걸 대비해서 흰색 그 테두리를 넣어서 좀 글자가 좀잘 보이도록 한 거예요. 그 레벨 3가 사실 제가 원했던 건데 사실 뭐이 라인과 심플 레벨 1, 레벨 2는 제가 다른 도구에서도 많이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이 특별한 건 아닌데 이 레벨 3는 이게 음영이 좀 입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 위에서 불빛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 좀 낮은 곳에 이게 그림자가 생긴 게 보이죠? 이렇게 까만색 그림자가 있고 그 튀어나온 곳, 그산 같은 거죠. 산 같은 데는 이제 흰색이 이제 밝은 빛이 보이는 거죠. 이건 그림자가 보이고 이런 식으로 좀 입체감이 있잖아요. 이것이 좀 멋있어 보여가지고 만든 거예요. 디퍼런스는 이제 디퍼런스 100라고 그랬는데 이게 경사가 진곳 예를 들면 이런 곳이 있죠. 이런 곳은 상당히 경사가 크잖아요. 그럼 이제 미분을 하시면 급한 뭐지 생기겠죠. 급한 뭐랄까 바람 같은 게 생기겠죠. 온도가 높고 낮은 곳이 많다 그러면 급하게 열 이동이 일어날 거고, 그게 세 번째 열이 기압이라 그러면 급한 바람이 일어나겠죠. 그것은 이제 벡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있는데 파란색 등고선이 살짝 보이면서 이 까만색 벡터선이 강조된 그런 그림이에요. 이것도 이제 하면서 이제 발견한 새로운 기쁨, 새로운 어떤 기능을 알게 돼서 예, 감사했고, 레벨 4는 아주 특별한 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심플을 했던 그 등고선을 이제 좀 옛날 방식으로 마치 우리 동양화 지도에 보면 한국화 같은 경우는 그 등고선이 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약간 붓글씨로 한 것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등고선을 이제 그린 겁니다. 이건 약간 뭔데 그래서 레벨 4로 했고 저게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아서 뒤쪽에 뒀어요. 그 다음에 지오그래픽 스케일이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지오그래픽 스케일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경우 지오그래픽 스케일이 아닌 경우는 그냥 숫자를 쓰면 돼요. 마이너스 90부터 90까지 숫자가 되어 있고 이 데이터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합니다. 이 숫자를 이용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냥 숫자로 되어 있고 요 변수명은 웨이트 하이트를 이렇게 쓸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당연히 이제 PDF나 PPT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집니다. 이세 번째 파일,
아, 이거인가? 아, 이거였구나. 그죠, 이거. 조금, 좀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마치 진짜 이 종이 같은 걸로 두께가 있는 종이를 다 깔아서 등급선을 만든 것 같잖아요. 이거, 멋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걸 다운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딱 다운받아서 보면.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